교빵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따라했는지. 아니 얼굴 완전 코딱지만한데 무슨 코딱지야? 진짜 아니 이거 완전 코딱지. 나도 편집 이상하게 해가지고 코딱지 같은 생각 더 많이 들어요. 어머 이게 뭔지냐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머리를 하러 왔어요. 얼마만에 헤어 콘텐츠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진짜 조금 떨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말 예전부터 즐겨보고 좋아했던 요정님 헤어샵에 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오늘 헤어 컬러를 변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민망해서 밖에서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나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인 것 같거든요? 너무 로맨틱하잖아. 짜잔, 마이오 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들어가서 적당한 가라입고 나오실게요. 네. 떨려, 떨려. 여러분, 여기 스튜디오가 너무 예뻐요. 짠. 완전 감성적. 아마도 제 생각엔 빼야 할 것 같은데. 컬러는 어떤 컬러 생각하세요? 약간 레드기 있는 브라운? 제가 탈색을 할 수도 있어서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작년 8월이요. 작년 8월에? 네, 전체 탈색.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머리를 한번 탈색했었잖아요. 아마도 블랙백이를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조금 봐주시려고 합니다. 컬러를 미리 좀 골라오라고 하셨어가지고 약간 요런? 약간 붉은기 도는 레드 브라운 염색을 해볼까 하거든요. 식사하고 있어요? 아 아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7시까지 우리 매장에 있어요. 아, 진짜요? 머리가 빨리 되기를 기도해야겠어요. 질리도록 볼 거예요 아마. 1년 지도 나오고 유튜브 찍으시는 거 아, 네 그냥 오늘 한번 쓱 찍어보려고. 쓱 찍힌 8시간 제가 머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사실 염색을 막 엄청 잘 성공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도전하는 그런 걱정하지 마요. 부장님 저희 말고 네 믿고 있습니다. 과연 빠질 곳인가. 나쁘지 않지. 완전 밝은 느낌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온 건 아니어가지고 약간 요런? 아 엄청 밝은 레드는 아니네요. 약간 와인빛? 또 와인빛은 싫은 거 같기도 하고 촌스러워지니까? 수분색 잘 어울릴 거예요. 하얘가지고 원래 맨날 아예 밝은 거 아니면 그냥 어둡게 항상 했었어가지고 근데 가을이잖아요. 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황일까요? 오 뭔가 빠졌어. 여기는 잘 빠진데 여기는 까만색. 뒤에서 까맣게. 저 여기도 탈색머리인 거예요? 여기부터 탈색머리인 거 같고 여기 그래서 잘 빠지는데 위에는 이제 원래 고인님 머리에서 다운을 한 거라서 아이고 큰일 났네. 머리 너무 많이 상했어. 네. 머리 숱이 진짜 많다. 머리 숱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가 한 제 머리숱이에요. 근데 저는 싫어요 머리숱 많은 거. 네. 많은 분들은 별로 안 좋아. 야 여러분 요 책에 나오는 여분을 만났다. 아니 근데 지금 나 얼굴 잘못된 거 아니야. 너무 예뻐요. 그래 나도 머리 좀 하고 올게요. 네. 아니 진짜 보고 싶었어요 나는. 아 저도요 진짜로. 나는 원래 그런 TV 프로를 이렇게 오래 보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진짜 너무 감정이입을 넣어. 파워 F란 말이에요. 아 맞아요 들었어요. FP 맞아 FP 라고. 너무 귀엽고 이쁘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교빵쌤입니다. 교빵쌤입니다. 아, 제가 진짜 완전 옛날에 저 아직도 기억해요. 이 머리.
이 물결 고데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똑같이. 아니, 이게 근데 너무 5년 전이어가지고 좀 늙었어요, 지금 제가. 아니에요. 이때 20대, 지금 30대. 제가 너무... 이 고데기를 따라하려고 엄청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도 있어요. 똑같이 따라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머리하러 오게 하려고 얼마나 세배를 열심히 했는지. 아니, 아니. 얼마나 열심히 따라했는지. 나 혼자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데, 원장님? 아니. 아 근데 똑같지 않네? 왜? 똑같지 못했네? 뭐가 똑같지? 이렇게 했었어요. 오! 완전 달라요. 다른 머리. 이건 그거 띄워줘. 완전 다른 머리예요. 어 이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어 이거는 이건 비슷하다. 여러분 비슷하다. 이건 좀 이건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건 인정합니다. 인정해. 이건 인정. 아까 건 잘못했어. 맞아. 아까 여기 아까 사진 잘못했어. 저 오늘 약간 그런 머리 가고 싶어요. 가을 여자 같은. 왜 외면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아니고. 근데 저 오늘 앞머리도 그런 거 해서 나 오늘 너무 원하는 게 아니라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잘못 왔어요. 그 약간 웨트헤어 느낌도 하고 싶고. 와 오늘 스타일링으로 한번 해봅시다. 가서 아니 얼굴 완전 코딱지 많은데 무슨 코가 자꾸 옆에서 진짜 아니 지금 완전 코딱지 많은데 원근다 나도 편집 이상하게 해가지고 코딱지 같은 생각 너무 많이 해요. 뭐가 코딱지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때 보면 얼굴이 진짜 작아요.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만 봐봐. 뭘 진짜 이건 몇 장이에요? 두 장. 어떤가요? 대박이야. 무슨 색이야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귤 같아요. 귤 같다고 말하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와나 되게 멋진 언니 같은데 지금 약간 양아치 언니 같아요 저. 아 이거 아니 이거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 달라고 잘랐어요 여러분. 어머 이게 뭔 시냐면요. 이걸로 어... 따지고 말할 것 같으면 요 코스메틱에서 나오는 포멘 틴트 먼트인데요. 이렇게 염색 전에. 그쵸. 아니 근데 평소에도 쓰는 거 아니에요? 어, 평소에 쓰는 거. 너무 신기해. 젖은 상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바르면 돼. 그리고 말려주면 이게 완전 케라틴이어가지고 머리가 차분하게 마르고 숨 많거나 곱슬 심하거나 부하거나 오! 딱 맞는데? 그러니까 이모발 아 저같은 모발 요게 아주 탈색모 필수품이라고 탈색을 사실 머리를 더 빼야 되는데 수술 왜 이렇게 많이 친 거 끝에가 원래 날라가 있는 거 화가 났어 아니 화가 정말 수술이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 거 같기도 아니 오늘 거의 못 간다 했거든요. 집에 못 간다고 하셔가지고 효영이가 허언증이 약간 있어요.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효영이가 허언증이 있어가지고 둘이 같이 가면 장난 아니에요. 사람들이 못 빠져나가 우리한테. 아, 전혀 예상이 가지 않는 색깔. 근데 이렇게만 봐도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원장님께 물어봐도 어떤 컬러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염색약을 한 4개 섞었어요. 왜냐면 제 얼룩이 너무 사전에 심해가지고 아, 맞아요. 탈색을 더하기에는 그 전에 탈색을 너무 많이 해놔서 과연 무슨 색이 나올까요? 그래서 오늘 어떤 커트를 하게 된 거죠? 단발이 아닌 것 같지만 단발이네요. 허쉬컷과 이런 느낌의 사이? 허쉬컷 아주 좋아. 나 아까 외계인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는데 애교 머리까지 해주셨어. 이게 있어요 얼굴이 원래 작은데 이게 더 작아 보여요? 더 작아 보이네. 굿. 아 여기 필수 이거 말 안 해도 알지?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숨많은 사람들만 숨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딱 찝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투블럭 허쉬컷이거든요. 옆에는 단발 느낌처럼 연출해야 묶을 때 얘네 이렇게 묶어줘도 되고 풀릴 때는 그냥 여기 가볍게 놨으니까 아우 고생했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촬영을 하러 가봅시다. 제가 잘 나온 것보다 머리가 잘 나와야 될 텐데 본인이 이쁘게 나오면 그냥 머리도 이뻐 보이니까. 아 그런가요? 그냥 우리는 지금 이거 찍는 게 언니들 다 촬영한 게 머리 위주 아니고 그냥 얼굴 위주로 찍었어. 왜냐면 원래 무슨 머리를 해도
자꾸 앞머리 우리 안 잘랐잖아요. 아니 앞머리 많이 길러왔다는 거야. 나는 도대체 어디 불편하겠어. 그래서 저한테는 긴 앞머리예요. 그러니까.